한문에도 있고 네. 위하고 식도 사이도 있고. 아. 그래서 내려간 음식이 식도로 못 올라오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막아드리거든요. 아. 근데 그런 탄산음료 드시면은 이게 헐렁해져서 네. 역류가 잘 그러면 돼서. 그러면 선생님 탄산음료 말고 동치미는 어떨까요? 동치미. 그것도 뭐 일시적으로 증상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질환이 있으면은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겠죠. 네. 아. 뭐 기분상 좋아졌다는 절대 치료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다른 병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매실 발효액 한 잔 드시고 손을 따면 시뻘건 피가 나오죠. 어휴. 그러면 속도 시원하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글쎄요 매실 차는 저도 좀 속이 안 좋을 때 한두 잔씩 마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피 나온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아니요 선생님 왜 그 이렇게 여기 손끝을 탁 따면 급체해서 확 맥혔을 때는 까만 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진짜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 매실 자체는 식욕도 좋아지시고요. 소화도 잘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손을 따는 경우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증거는 없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뭐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하다가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2차 세균 감염이 올 수도 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뭐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입안에 손을 넣어서 억지로 토한다. 저건 아니다. 야,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되죠. 예, 너무 과격한데. 예. 우리가 너무 음식을 과식했거나 또는 식욕을 쓰면서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때 잘못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토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사실 누가 봐도 그렇지 억지로 토한다는 건 힘들죠. 특히 이제 자꾸 토하다 보면 위 내로 십이장에 있는 뭐 담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취장액들이 올라와가지고 위를 깨낍니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억지로 술 먹고 특히 그러지만 막 억지로 토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한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위하고 식도 사이에 예. 괄약근이 그게 찢어져요. 어머. 그래서 출혈이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말놀이 와이즈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먹고서 그냥 토해버려요. 그게 참 습관도 되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죠. 아, 예. 은주민 네. 정말 이것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속이 편해질 때까지 굶는다. 아, 네, 사실 네. 그 저도 좀 많이 먹어서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면은 그냥 굶으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좀 내려갈 때까지. 굶으면 또 편해질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그렇죠. 나이가 젊으면 모를까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 되는 사람 밥 힘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굶으라고 그러면 다리 덜덜덜 떨려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옛날엔 밥 힘으로 산다는 것 같이 예.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먹는 게 영양 공급이 탄수화물 위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 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몇 끼 굶고 그렇게 되면 영양실조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요즘까지 더운 여름철 같은 때 식욕도 없고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는 어르신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끼를 굶게 되면 탈수가 된다든지 전해질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위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끼 굶는 거는 비교적 위를 쉬게 하는 점에서는 한 번쯤 해봐도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뭐 속 답답하고 더부룩한 이런 소화불량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뭐 맞는 것도 있었고 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틀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궁금증도 해결해드리죠.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속이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 오고 속이 쓰린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속쓰림, 그리고 소화불량, 체중 감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네. 자, 어떤 증상이 체중 감소가 좀 걸리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시작부터 위암이 나와버렸어요. 네,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군요. 사실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의 증상 중에서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실제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좋아지는 탓인지 위암 발생이 자꾸 떨어지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초기에 암일 경우에는